묵념. 이남종 열사를 추모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횃불 연대입니다. 부정선거를 열심히 나온 일반 시민들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권역에도 상관없는 일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저희들의 부정선거 응징 시민운동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출발하시겠습니다. 부정선거 자유정부 박근혜는 대신하라. 부정선거 자유정부 박근혜는 대신하라. 살인정권 마크네는 대주라로 이것이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으면 시민이라면 떨치고 일어나서 박근혜의 퇴진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박근혜의 노예입니까? 국민입니까? 우리 시민들은 박근혜의 노예가 아닌 시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선거! 산정법! 박근혜! 대진아! 산정법!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명박 이명박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회 국정원, 새누리 시발단 유사사무소, 불법 자금, 성완종 불법 자금도, 정치자금도 이야기 나오고, 비선실체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묻혀드린 게 너무 많습니다. 비리의 온상, 불법 당선자들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부자선거! 산정부!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남도 문제가 많은 것이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지만 전산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김민정 지도자, 김구를 안설한 안동의 서민의 의거라고 부르는 역사책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정해북한 이 정권에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정산과 땅에 일어나서
드러났죠. 부정선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관건 부정선거. 중앙선거니 중앙선거니 선거 개표 조작. 새누리 신발단 이사사무소. 성원종 자금으로 드러난 불법 자금.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것이 그 신고 집회는 신고제가 아,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제입니다. 이거 가만 냅두는 것이면 지금 신고를 했다는 거죠. 하나마나 이야기 아닙니까? 경찰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라고요. 똑바로 아세요. 집회는 신고제고 행진도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파떡님 무슨 집회가 행진이 허가제입니까? 이렇게 모르십니까? 맨날 당하는 겁니다. 박근혜는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박근혜는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박근혜는 되지 마라 박근혜는 되지 마라 박근혜는 되지 마라 인간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인간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습니다. 결과를 나오기 전에 기표방송이 나간 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제4항 위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농과 길을 가리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있으면 국민들은 모두 단식에 일어나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은 국정원만이 아니라
왜 일어났지? 국민들의 눈앞에서 깜짝같이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는데 침묵하게 계시니까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유가족들은 질풍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지금 어떤 호러를 견디고 있습니까? 국민들만 상처를 입으니까 시민들은 유가족들만 상처를 입으니까 저희 모두들 국민이라면 왜 상을 입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명박의 멋쟁 남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들이라면 우리 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대진아.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대진아. 세월호는 학살이다. 여러분들 모두 중복한 것입니까? 알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구호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아직도 버퍼가 있나요? 여러분 이 정의로운 구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박근혜는 퇴진하. 이번 부정선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하. 박근혜는 퇴진하. 퇴진하. 박근혜는 퇴진하. 받으면 나라가 바로 잡힙니다. 불법한 이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이 살아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 얼마 전에 이명박 집 앞으로 찾아갔었죠, 사람들이요? 일반 시민들입니다. 콩밥을 뒤진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고 있습니다. 명백한
Hey!
아프니까 머리가 아파. 아 이게 방송이 액으로 하는 건데 아 이제 3G에서 4G로 넘어가야 되나 봐요. 3G 자꾸만 끊어지네요. 아 방송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목이 아파와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이야기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뜨끔한 사람들 너무 많나 봐요. 돼지나라 살인정권 박근혜는 대진나라 대진나라 박근혜는 대진나라 박근혜는 대진나라 다 드러난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부정선거는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는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주권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머리 조아리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면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 못합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관건 부정선거 다 처벌받았고 새누리 시발단 유사사무소 다 처벌받았고 선거 무효소송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NLL을 선거 개입할 선거에 이용한 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그 중에서 공문상의 개표 상한표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개표 상한표 1분단 데이터 개표로 크로스 체크하니까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도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새누리시발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중앙선관위 개표 조작 다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법원에서는 민법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부정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법이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왜 18대 대선은 안 합니까? 선거 무효소송조차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낮에 선거 무효소송 속행과 대법원 직무유기 탄핵 촉구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제 방송국에 가면 영상 있습니다. 네, 성원조 리스트 불법 자금 정치 자금 비선 라인도 있잖아요. 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인간들이 비선으로 정치를 한 겁니까? 네, 박수 치는 분 있으시네요. 나라가 바로 설 터져.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서 공직선거법에 막아놓았는데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기어코 기계라고 우기면서 전산 조작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 안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만요 전산 데이터를 보낼 때 해킹
해킹 이야기 나오면서 해킹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대 서버 임차에서 조작하고 증거도 없애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록을 남겨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18대 대선은 아주 드러났습니다. 전산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민법 처벌하잖아요. 부정선거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세훈 국방부 사이버 전담 처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선거를 왜 안 돌려놔요? 제대로 된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외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법대로 하란 말입니다. 법을 안 지켰으면 그걸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힘들게 거리를 나와서 이렇게 목청 터져가며 목청이 터져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몇 년 동안 우리가 똑똑해야 해요. 국민이 바꿔야 합니다. 정치인이 바꿔주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다들 기득권이 있어서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대한민국이 저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전산 얘기 드렸죠? 모바일 정당 필요 없다고요. 몇 번 얘기 드려요. 전산으로 하는 것은 다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모바일 투표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돼지나라
쓰레기면 무슨 쓰레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에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가요. 주카드로 가네요.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념으로 그러냐고요.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러났는데 아직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선인정부 부정선거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박주선 및 호남을 이야기하시는 거 자제해 주세요. 저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문재인이 당대표로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개파를 아울러서 힘을 얻지 않으면 문재인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호남 뭐 피노 갈라가지고 문재인이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정치인들 욕하고 그러는 것들이 더욱더 나쁘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문재인이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호남을 아우르지 않고 그리고 호남 정치인들을 아우르지 않고 문재인 이기지 못합니다. 부정선거 입다물어서 부정선거 입다문 것 자체로 국민들한테 욕도 먹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도대체 문재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문재인 더 잘해야 돼요. 선거 끝나고 나서 당연히 책임론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욕하면서 서로 싸우면 무슨 이득이 있어요? 수고들 하십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이분은 그때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도 지원해주고 여기도 지원해주고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대선무효 촉구 무기한 단식 투쟁 13일차이고요. 네, 춘몽님이십니다. 투표 전날인 2012년 12월 18일에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 결과대로 1분 데이터를 방송사에 보내고 그 개표 결과표가 2012년 12월 20일 새벽에 발표한 최종 개표 결과와 일치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선관위 그 전산센터에 박혁진 서기관과 민원을 한 그 영상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표 상황표가 확정
투명사거든요. 개표상한표로 단상증이 나오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가고 12월 18일 날 올려진 중앙선관위 올려진 데이터가 발표한 개표 결과와 일치를 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중앙선관위는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치까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치도 똑같았기 때문에 저희 소송인단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 한마디 뭐 부정선거를 시인했다 이 책 한 구절을 가지고 중앙선관위 박혁진 서기관이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대표님들과 사무처장이. 그리고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김현승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부정선거를 더 이상 묻을 수 없을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